사단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 12시까지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첫 번째가 이제 삼성반도체가 이제 그 중요한 업황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지금까지 거의 다,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갔다가, 그것을 이제 그, 이거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 팹리스 기업이라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팹리스 기업하고, 파운드리 사업하는 기업하고는 다르죠. 대만 기업이 팹리스 기업이 아니고, 대만의 반도체는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염되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자동차에는 이미 아우디에다 납품하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애플하고 싸움을 벌린 것을 끝내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시킨 인텔하고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팹리스는 기업이 자기가 설계와 디자인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파운드리 기업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새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그죠? 기업이 설계를 하는 거하고 공사하는 사람 다른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면서 삼성중공업에다 공개 입찰 통지를 했죠. 같은 액수로 당신네가 인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죠? 환경 오염에 대한 기름 말고도 대우조선 해양이 예, 일단 듀얼 엔진을 개발했고 잠수함에 특혜 갖고 여러 가지 듀얼 엔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가스배를 만드는 상황이 안 가면 환경 오염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또다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국왕, 카타르 국왕이 왔을 때 60척의 가스배를 다시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60척 다 주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도커를 하나 사야 되는 겁니다. 네, 자기네 배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웅제약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 대웅제약이 그동안 연휴 동안에 예, 국산 보톰 미국에 판매 허가를 내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고 갈까요? 대웅제약. 아우, 갭상승 나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료방송 여기 런칭방송에 왔을 때 작년 예, 8월 7, 8일 날 런칭방송할 때 이미 예, 매수시키면서 사고 가라고 그랬었는데 유료방송 회원들은 계속했고 여기서도 추가로 샀었으니까 계속이요. 가지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졌죠. 대웅제약하고 같이 쌍으로 가는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다. 돈을 벌고 가는 바이오 종목 꾸준히 들고 가라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고 오늘 계속 나가고 있죠. 신고가 행진으로. 참 대단하죠. 저희들은 이게 계속 산 거예요. 들고 가라. 팔지 말고. 뭐 끝까지 그 뭐 몇 프로 맞고 주식하냐. 배 터지게 먹어야지. 대아티아이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두 번에 걸쳐 또 샀거든요. 아, 전문가님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사십니까? 저는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삽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서부터 지금까지 매수만 했지 팔질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텐베거 아무나 먹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을 것 같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비건과 이도훈의 해동 또 청와대 방문 이후에 이미 그 평양에서 이제 김혁철과 만나서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다낭에서 뭐 유력하다. 1박 2일 베트남에서 북미 협상을 마지막에 끝내지 않겠냐. 이렇다고 예상이 나오니까 오늘 뭐 대아태, 현대로태, 뭐 대북수혜들은 오늘 폭등입니다. 전부 다. 근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계속 더 사기만 했지. 절대로 팔지 마라. 테마 끝났다. 어쩌다.
대박 나온다. 절대로 팔지 말라 그랬던 것이 대북 수혜주들입니다. 단 조건이 급등 나가는 부실 종목은 안 샀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옷장사들은 부실이기 때문에 안 샀어요. 물론 급등 나갔지요. 안 샀습니다. 그럼 돈 버는 기업들만 중점적으로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강력 매수해라 이렇게 갔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중소형주 간다. 중소형주가 강세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는 어떤 종목들을 세뱃돈을 받아다 중소형주 사야 됩니다. 우량한 중소형주를 사면 지금은 결국 만원도 안 되고 몇천원도 안 되지만 그 자녀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오늘 집중 강의를 할까 합니다. 또 현재 4일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으로 치던 종목들이 리캠, 바이오제네틱스, 쌍용정보통신, 에스마크, 코디, 코오렌, 한국정밀기계 등 그 다음에 감사인 의견 부적정으로다가 에스마크, DSK, 한솔인트키브, 데코애니, 디젠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제발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죠. 그죠? 자, 오늘 볼까요? 지수를 한번 차트를 볼까요?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참 여기서 강력하게 2만이 올라간 걸 추가 매수해서 좋은 일 벌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라. 참 펑펑 나가버리죠. 다 팔았죠, 여러분들은. 이격 났다고 바로 와서 없죠. 뭐 대북 테마 끝났다고 다 팔아버리지 않았나요? 자, 대북 테마를 아직도 안 팔고 강력하게 보유하신 분만 5번을 한번 눌러보시죠. 몇 분이나 있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네, 바다님, 가속도님은 유료회원이니까 뭐,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바다님은 의료원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은 다 테마 끝났다고 다 팔아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 뭐 엘리베이터가 무슨 쌍고점을 갖느니 뭐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봐요. 쌍고점을 찍어서 뭐 끝났느니 어쩌니 무진장 얘기 나오죠.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사놓고 지금까지 안 팔고 강력하게 보유하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건가요? 무섭지요. 안 팔았어요. 수익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라고 해봐야 사지나요? 지금 무서워서. 건설주 사야 된다. 건설주, 현대건설. 무슨 일이냐? 나도 가야 된다. 그죠? 나도 가야 되잖아요. 참, 대아티아인 진짜 멋지다. 부산산업도 나갔겠죠, 그러니까. 예? 예? 보세요. 부산 사람 덜 나갔는데 이 대아티아인 이거 무슨 소리야. 템플턴이 그냥 더 사라 제발. 없는 사람 사세요. 참 멋지지 않아요? 다 끝났다고 선도전기가 끝났다고 정말 저평가 종목이니까 강력하게 매수하고 가자. 자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면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001을 보죠. 뭐 테마를 맞춰 테마를 본인들이 붙인 거죠. 그죠? 개인들이 다 붙인 거예요. 테마를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로 평가한다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옷장사 저는 이런 거는 안 샀어요. 좋은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안 삽니다. 추천도 안 나갑니다. 나가거나 말거나 안 추천 안 합니다. 신원. 그죠? 예. 네. 뻥 나가든 말든 저희는 추천 안 합니다. 그건 뭘까요? 일단 돈을 잘 못 버는 기업이에요. 자, 그죠? 지수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갑니다. 001. 자, 강하게 올라오고요. 제가 중소형주, 대형주지요, 요거는. 그죠? 중형주. 제가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잖아요. 중형주, 소형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보면 지금 중소형주가 얼마나 무섭게 올라가는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이거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 뭐죠?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중소형주가 이게 뭡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그냥 솟구치는데요. 여러분이 다 잘라먹었죠? 이렇게요. 잘라먹고 없죠?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해 큰 수익을 누리는 거지. 다 잘라먹고 없지 뭐. 안 간다고 자르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펑펑 나와서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안타깝죠. 그죠? 예,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합니다. 자, 오늘은 대북수혜주가 수요주, 그 다음에 수소차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중형주가, 중소형주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코스닥도 갑니다. 자, 코스닥, 그죠? 코스닥 종합, 대형주 100종목, 그죠? 그 다음에 중형주, 세죠? 소형주. 아유,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목들, 템플턴이 말하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수두룩하게 나갑니다. 그냥 수두룩하게 나가요. 펑펑 여기서 저기서 그냥 막 솟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사고 있다는 거죠. 뭘 사야 돼?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질 수 있나요? 무서워서 못 사요. 그죠? 무서워서 못 사죠. 그건 왜 그럴까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리 사서 벌써 작년, 예, 올해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로도 알려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연초에 중소형주 가면 좋은 종목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강력하게 들고 가라. 그죠? 이런 일이 뭐 중소형주 얘만 가려나요? 배당 왕창 받고, 오늘은 모르겠어요. 나갔는지요. 이런 식으로. 예. 배당을 받고 이렇게 솟구치니까 무섭죠. 다 넘어가, 다 넘어갔네, 이제 또. 배당도 되게 많이 받고, 주가는 꼭 솟구치고,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고 싶죠. 참, 무섭습니다. 이제 전고점도 돌파했네요. 이런 것이 바로, 배당도 많이 받고, 주식도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갔더니, 돈이 되더라. 그죠? 돈이 되더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진짜 이번 장에 강력하게 보유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하나 공부를 가겠습니다. 시장 주도주와 업종 대장주를 매수해야 된다. 이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공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대장주는 이미 많이 올라서 쫓아가기가 부담스럽고 덜 오른 싼 주식을 사지만 대장주는 더 많이 올라가고 덜 하락하더라. 아이고, 정말 무섭네요. 전문가님 저거 어떻게 무서워서 저걸 어떻게 샀어요? 그죠? 당장 여러분이 이거 살라고 그러면 사지나요? 절대 못 사죠? 사지나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리요. 그죠? 다 도망가죠.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와, 이거 장난 아니잖아. 주도주의 매수는 그래서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라는 거예요. 상승 탄력이 좋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괜히 내가 사는 순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시세의 움직임은 대장주로 시작해서 대장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도주가 갈 때는 1차 후발주와 2차 후발주까지 전부 끌고 상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가올 미래의 주도산업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한번 꽃을 피운 과거의 업종이 종종 다시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리 화려하지 않더라. 그냥 반등파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더라. 해당 업종의 개별 주식을 동시에 살피는 것은 같은 업종에 속한 종목은 동반상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후방효과 또는 보안주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아, 증권주에는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죠. 수소차가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수소차. 누구냐? 일진다이아. 왜 같이 다 나갈까요? 자, 상하, 프론테크. 그 다음 누구죠? 예?
미코. 또 누구예요? 뉴로스. 다 올라가네. 누구예요 또? JNK 히터. 다 이런 것들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해당 업종에 속하는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동반상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다 해줄까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동반상승은 중권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듣고 와서 공부를, 이 진짜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주도주를 뭘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요. 주도주 갈 때 세상에 한 개도 자기 포트에 담지를 못해요. 바닥에 기는 종목만 뒤따 담고 있어요. 뭐가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에 대한 공부를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전문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특정 산업에서 봐봐요. 특정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으면 관련 산업에서 후광 효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후광 효과. 그걸 보완주 이론이라고도 해요. 특정 산업이 발전할 때 원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당연히 이득을 보죠.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끌어당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뒤에서 부품주를 갖다 만드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후광 효과잖아요. 현대차가 당연히 가야 되자는 거예요. 그죠? 현대차가 왜 갑니까? 아, 수소차를 만드니까. 얘가 수소차를 만드니까 후광 효과는 누구예요? 수소차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게 보완주 이론이죠. 그러니까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도주 공부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천주만 받아요. 뭔지도 모르고. 계좌 들고 오면 주도주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아, 그게 주도주입니까? 아,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주도주를 알려줘야지. 다 올라가서 100% 올랐고, 150%, 200% 올라갔는데 주도주 얘기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시장이 어렵다가 경기가 살아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트렌드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주식 중 60%는 대 항상 주도 업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도주가 많이 올랐다고 따라잡기를 겁내는 투자자들은 비주도주를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비주도주는 나중에 주도주를 따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우리 이런 전문가님 속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과거에 템플턴 전문가한테 3년 전에 와서 공부해서 종목을 다 샀는데 다른 전문가한테 갔다가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지나서 보니까 템플턴 전문가 종목은 다 올라가서 그냥 100%, 200%, 막 수백 프로 난 것도 있는데 자기 거는 아직도 헤매고 바닥에서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3년이 후회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종목을 한번 주도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날짜를. 여러분이. 에? 이게 무슨 종목이죠? 2013년 1월부터 간 게 뭐죠? 한샘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은 상승하지도 않았어요. 시장은 비실비실 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자재가 날아가면서 어제요? 2013년에 강하게 올라갔죠. 시작과 끝나는 시기를 잘 보라고요. 2013년에 1월달부터 간 게 2015년 8월 10일에 끝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업종 대장주를 잡는 방법과 주도주를 동참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2015년 분명히 8월 10일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IS 동서입니다. 2013년에 시작합니다. 2015년 7월 20일에 끝났습니다. 먼저 끝났죠. 주도주는 업종을 이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업종 사이클을 봐야 된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주도주는 영원히 못 잡는다.
주도주를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수와도 무관하게 주도주는 상승해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천만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대림 BNC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면, 공중 화장실이 어딘가 하면 대림 BNC에 딱 벗어 뭐가요? 욕실 자재들이 다 대림 BNC에 딱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주도 중에서 제일 늦게 2013년이 아니라 얘는 2014년에 출발했지만 동반 상승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공부 없이 투자해서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길은 그래서 멀고도 험할 수도 있어요. 다만 부실 기업이 아닌 좋은 기업에 동업해도 그죠?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동업 투자자는 은행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3배 또는 주식에 투자하라. 밥 먹듯이 살아. 당신의 자녀를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저축을 해놔라. 언제 끝나나 잘 보시죠. 아까 IS 동서가 7월 20일, 그 다음에 한샘이 8월 10일. 얘는 얼마죠? 7월 20일. 어떻게 되게 똑같나요? IS 동서 고점이 7월 20일. 다 대림 BNC 고점이 7월 20일. 여러분 뭘 느끼실까요? 주도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와, 무섭다. 에? 같이 출발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주네. 그죠? 한번 더 볼까요? 자, 유료방송에서 공부하는 걸 한미약품을 가겠습니다. 한미약품이 11대가 날아갈 때 무슨 일이 벌었는지 여러분은 중요한 겁니다. 주도주를 가르쳐주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주도주를 잡는 방법도 모릅니다. 한미약품을 한번 보시죠. 언제가 고점이었었나요? 2015년 11월 10일입니다. 그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나요? 천만에요. 지수 못 올라갔습니다. 7월 11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가 2015년 1월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유나이트 제약을 보겠습니다. 언제죠? 고점이 2015년부터 올라간 고점이 여기죠? 이게 언제일까요? 이건 나중에 추가로 올라간 거고요. 기업이 주도주가 아니니까 얘가 예, 7월 달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또 2015년부터 같이 간 종목이 또 누구냐 하면 삼성제약. 삼성제약이 2015년부터 올라가면서 2015년 5월 달에 끝납니다. 부실 종목은 빨리 올라가서 빨리 끝나버려요. 좋은 종목은 계속 갑니다. 한미약품 주도주로 써먹었지요. 그건 11월 달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주도주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본다면 삼양통상입니다. 언제부터 갔나요? 예, 2013년부터 가서 12배의 수익을 주고 2015년 3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같은 업종인 조광피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광피혁은 이거는 진짜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이겠죠. 2월 27, 아까 3월 10일이라고 그랬나요? 삼양통상이 3월 30일, 2월 27일 고점을 찍고 같이 2012년부터 같이 동반상승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 2월 말 3월 초까지 과연 지수는 올라갔느냐는 거죠. 이게 12배가 날아가는 동안 지수는 올라갔습니까? 2012년부터 코스피가 뭐 지수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요? 한번 보시죠. 2012년부터 2013, 2015년까지 뭐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올라갔나요, 이거? 주도주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은 매일 큰 수익은 영원히 누려보지도 못해요. 군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주도주.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나중에 한참 올라간 다음에 아 주도주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큰 수익은 영원히 못 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갑니다. 대세 흐름을 읽어라. 그러니 우리는 여기다 대고 다 팔 때 여러분은 테마로 끝났다고 대 아티아이 다 팔아버릴 때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세요. 대 아티아를 팔 때 가서 봐. 인생이 모장님 이거 들고 있나요? 팔았나요? 여기서 떨어지니까 팔으셨나요? 보유했다 그러면 자 템플턴을 팔지도 않고 여기서 또 샀어요. 우리 식구들을 더 사라. 아, 없어요. 더 사라. 자, 뭐 금요일날 나가고 오늘 나가고 난리 났죠. 자, 이런 거예요. 주식을 이해하면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팔아야 되는지 오늘 그걸 또 가르쳐줄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아,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자 그럼 하루하루 1일에 내가 수익을 내서 1%만 수익을 낸다 그러면 수수료 다 공제하고 그럼 최소한도 1.2% 정도인가요? 매일 1%씩만 보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씩 보유하면 1년이면 240일입니다. 곱하기 1%면 1년에 240%를 봅니다. 참 이론은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게 10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2400%입니다. 떼부자 돼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 왜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달에 500만 원씩만 벌자. 500만 원씩만. 그럼 10달이면 12달이면 얼마예요? 그죠? 6200만 원인가요? 6000만 원인가요? 6000만 원씩. 10년이면 6억이네. 6억.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자가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많은 그 많은 이론 학설들이 다 맞나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대중의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 홀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안 키우고는 여러분은 매일 헛물만 키는 거예요. 그만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9억을 까먹었니 어떤 사람은 5억을 까먹었느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대세 흐름을 읽어라.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 그러죠? 매입각은 잊어라. 매매 기준은 주가 수준보다 대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얼마에 사서 얼마의 수익과 손실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만 종목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팔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천장까지 참고 견뎌라. 수익은 인내와 기다림의 대가다.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 판단을 할 때만큼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지 않게 여러분이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고수가 됐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투자 대상에 대한 재검토 없이 대상에 대한 재검토 없이 본전 심리가 여러분을 압박하니까 추가 매수해서 들고 있다 보니까 더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참고 버티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우니까 이제 포기하고 팔아버린 수밖에 없는 심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누군가한테 정보를 얻으면 자신만이 최근 정보를 얻었고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깔려있죠. 엉터리 정보.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치과 원장님한테 뭐죠? 뉴프라이드를 들고 와서 예? 내가 정보를 받았는데 8만원 간다. 8만원 간다. 사자. 내가 이번에 큰 정보를 얻었는데 8만원 간대. 여기다가 7천만원을 몰빵했습니다. 이게 11,000원 갈 때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더래요. 돈 좀 벌었냐? 친구가 물어보니까. 돈 벌어? 야, 그러지 말고 나 4천만원만 빌려주라. 돈 벌면 다시 갚을게. 왜? 지난번에 뭐 샀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어? 깡통났어. 7천만원. 참, 뭘 모르고 그냥 가면 그냥 정보 듣고 와서 있죠. 자기만 아는 정보라고 또. 어떤 또 저기는 또 그러죠. 나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뭐 대박 난다고 그냥 상한가 쫓아가서 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만 아는 정보 같으면 아 내가 사지 왜 남한테 추천을 해요. 내가 있는 대로 돈 다 빌리고 집도 팔아서라도 사야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요. 거기서 넘어온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세 식구가 진짜 그랬다가 어떻게요? 파는 방법도 배우지도 않은 사가 세 식구가 다 깡통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돈을 무진장 벌었었는데 그걸 안 팔고 있다가 깡통냈고 뭐 배웠어야지. 그렇죠? 아 누구는 또 바다 이야기 때문에 엄청나게 벌고요. 거기다 상품권 발행해서 뭐 8조 몇천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심리가 뒤에서 어마어마한 조종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제가 옆에서 썰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누군가에 그래서 정보를 얻으면 나만이 알고 있던 정보라는 것은 이미 쓰레기 정보예요.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정보나 뉴스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심리가 여러분에 깔려 있다면 나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때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부실 종목인지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추천해도 자기가 부실 종목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사요.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되면 전문가만 욕할 수밖에 없죠. 예? 부실 종목 추천해줬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이기잖아요. 어? 저건 부실 종목인데 저건 안 사야 되는데. 여러분 안 살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실 종목에다 몰빵을 하죠. 정보를 들었다고. 그게 KNC 글로벌이었어요. 우리 이런 친구분이 1억을 몰빵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50% 막상 1억이 50% 떨어져서 5천만 원을 잃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손절할까요? 손절할까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빨간 딱지 열고 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고 있어. 아니 당장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빠져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팝니까? 주식도 모르는데 본전 주겠지 본전 주겠지 그러다가 깡통이 나버린 거예요. 실제도 대림 BNC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방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에? 잘라라. 이 8월 달에 제 런칭 방송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잘라라 그랬습니다. 아휴,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자르면 열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왜요? 55% 손실이야. 어떡할 거예요? 잘라야 됩니다. 그래도 무지무지 아픈데요. 나 못 자릅니다. 어떡하실 건데요? 참,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었었잖아요. 이게 뭐 막 폭락해버린 거예요. 뒷국면에서 왜 이걸 사냐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10배나 날아가는 걸. 한샘도 봐봐요.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예?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 이게 싸다고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뒤에서?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 어떻게 됐나 봐요. 박살나버렸잖아요. 아예 없어요. 수익이. 그런데 여기서 또 산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 갔으니까 34만 원에 가서 반토막도 더 내서 폭락했으니까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이런 감정, 돈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행동경제학이잖아요. 그걸 심리적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 마음을 역시 분석하지 못하면 잘 모를 때 주식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사춘기 땅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죠? 배가 아프잖아요. 친구가 돈을 무진장 벌었대 주식에서. 그럼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친구가 이번에 주식 투자 돈 벌었대. 야 나도 그러면 돈 좀 벌어봐야지. 그런데 자기는 욕심이 더 나지요. 친구가 돈 벌었으니까 더 많이 질러버리죠. 돈 벌 줄 알았는데 돈을 더 까먹어. 가만히 있어봐. 아파트 잔금이 아직 몇 개월, 6개월 남았어. 6개월 남았으니까 에? 이 돈을 갖다가 주식 투자해야지. 그래갖고 잘만 1억을 잘만 굴려서 같이 꼭 중도금 5천만 원만 벌면 중도금 대출 많은 거 다 갚아버리고 내 집을 순수하게 만들면 얼마까? 공부 한 개도 안 한 사람이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돈을 딸 수 있을까요? 그나마 잔금까지 날려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해. 실제로 그렇죠. 수도 없이 보죠. 공부 안 되고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다? 아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폭락하는데 나는 이 폭락해도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도 템플턴 식구는 끝끝내 버텼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아이 요즘에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정신없이 올라오지. 여러분이 이렇게 정신없이 올라갈 때 사지나요? 못 사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세 흐름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 대세 흐름을 읽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저기 봐요. 매수가? 매수가 잊어버리라고. 자, 여기서부터 얼만큼 올라간 건 생각은 안 해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내가 매수한 가격만 생각해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아유 더 가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 고점을 생각 안 해요. 여기서부터 얼마큼 올라간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매입가를 잊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과연? 만일 여기서 매수해서 그저 수익을 100%를 얻었다면 천장에서 매도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매수가를 생각하지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왔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큼 고평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유는 가치평가보다는 더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상승 기대감에 팔지 않을 가능성이 90%입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악재가 나와도 안 팝니다. 이때가 2015년에 중국에서 사드보국관계 파라다이스 직원들을 공안요원들이 막 잡아들였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 폭락해서 여기서 사라고 그러면 또 못 삽니다.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그죠? 그래서 매수가를 잊어버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볼까요?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아, 내가 1년 전에 샀거든요.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죠. 자, 신용 위험하니까 적당히 먹고 나오세요. 아유, 제가 85% 수익 났습니다. 그럼 매수가를 생각하면 85%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들고 가야 되나요? 처음 매수한 시점인데 85% 종료한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12배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평가도 해야 되고 신용이나 기업의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안 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용이 11%가 넘게 올라가다가 이때 어떻게 해요? 그냥 곤두박질 친 겁니다. 개인 큰손이 반대 매매로 71만 주가 날아가면서 폭락해버린 겁니다. 기업이 나쁜가요? 아니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만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볼까요? 이건 뭐죠? 조광피혁입니다. 바닥에서 출발할 거와 고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출발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아이고 대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 팔아요. 바닥에서 12배가 날아간데도 안 팔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떨어져서 실적이 점점 부진해서 떨어지는데 안 팔다가 하한가 딱 떨어지고 하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전문가님 질문 있습니다. 종목 진단해 주시죠. 종목 진단. 여기서 안 팔고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 뭐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요? 아니 기업의 가치가 엄청난 고평가를 내고 2년 반 동안 주도주로 나갔는데 장기 투자라고요? 이런 걸 한번 잘라줘야 되잖아요. 다시 내려오려면 얼마나 내려올까요?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은 바닥을 칠 때까지. 그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따라 대상승이 나오면 대하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아줘야죠. 여러분은 장기 투자가 무조건 시간적인 장기 투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라면 팔아줘야죠. 근데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면서 계속 가고 있다면 영업이익이 계속 나면서 꾸준히 가고 있다면 그건 안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 이렇게 급등 나간 종목은 여러분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여기 와서 전문가님 나 장기 투자니까 하이 수익 난 거 다 반납해 아무것도 없네. 그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제 그죠? 개인 큰손이 보유했으니까 나도 매수하면 돈 벌 줄 알고 이 고평가란 걸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덜컹 1억 사고 3억 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끔찍한 손실 나서 지금 잠이 올까요? 개인 큰손은 하나도 안 팔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떡할까요? 누구는 뭐 그 사람 팔아서 뭐 2,500억을 벌었느니 2,500억을 벌었느니 어쩌니 유튜브에 보면 헛소리 삑삑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물론 여기서 팔았으면 엄청난 이득을 받겠죠. 안 팔았는데도 파는 것처럼 막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의 책을 한 번만 읽어봤으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 텐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는 거다. 자, 중요한 건 뭐세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가치평가와 고점의 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정말 얘가 고평가됐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더라는 거죠. 안 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끊임없이 어쩌면 이런 명상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죠? 마음은 평안해지고 감정을 잘 통제해서 투자에도 유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식 투자를 하는데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판단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판단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한지도 몰라요. 이번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의 최고의 바둑 기재인, 그죠? 예. 커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습니다.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는 거의 3배 차이든가? 상금 액수가? 3배도 더 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배 대충 그냥 3배 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한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자기 뺨을 때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바둑알을 던져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더군다나 예, 바둑의 고수인 구단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어쩌면 통달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바둑 구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둑 구단이 결정되면 그건 굉장한 주식으로 따지면 진짜 명인 수준에 가는 게 아니냐. 그죠? 주식 따지면 명인 수준이요. 명인 수준에 간 사람이 그 정도뿐이 안 된다? 저는 그 전에 한번 80년도에 한참 조치훈 구단이 일본에서 날리고 있을 때 그분의 인터뷰한 내용을 가끔씩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분이 안 나온 분이 말하는 거 보면 인생을 달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 어느 분야에서 고수가 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아마 거기에 고수가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단이 된 사람이 그 정도뿐이 안 됐다 그러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고수가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수가 되면 주가 너무 등락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와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주가의 등락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또 올라갔는지. 자, 주가는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때려가고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이러면서 갑니다. 그죠? 오늘은 떨어지고 내일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들고 가면 되죠.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급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조종하고 가고 조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참아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냥 이 쇼까지 여기까지 내려와도 템플턴 식구는 그냥 들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도 괜찮다. 이게 얼마 수익 난 거예요? 에? 여기서부터 지금. 아, 이게 뭐 떨어졌으면 어때요? 실제로 들고 왔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예? 런칭 방송할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13%인가요? 그럼 지금 뭐예요? 1년 반도 안 됐는데. 그죠? 1년 반도 안 됐는데. 예, 114%.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년에 55%씩 벌어졌다? 대박 아닌가요? 거의 60% 벌어준 거 아니에요? 아, 누가 바보같이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까? 적금 깨다가 다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참아내잖아요. 아, 시장이 폭락했는데 지수가 폭락했으니까 여러분 다 잘라버렸지. 아, 이제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기업의 가치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템플턴은 기다려. 좋은 일 벌어지니까. 버리지 마요. 아, 좋은 종목 비중 지켜서 샀으면 기다리면 돼요.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아휴, 그때는 못 믿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잘 참았네.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잘 참았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매일 팔고 사고다가 그냥 여기서 까먹고 저기서 까먹고 그러다가 돈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어때요? 이게 폭락했다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못 들고 가잖아요.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좋은 종목 사줘서 그냥 가만 시장이 뭐 어떻게 돼서 뭐 당장 뭐 다 돈을 다 까먹을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에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들고 가? 무서워서 나 못 들고 가. 주가 쳐다보는 순간 그냥 내비두면 치가 알아서 커지는데. 어, 삼천당 제약 어떻게 나면 볼까요? 에?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또? 아,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서 2016년에 사가지고요. 어떤 분은 7번을 샀어요. 100만원씩. 이 지금 얼마예요? 에? 이게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를 벌고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사서 묻은 것 뿐이에요. 근데 뭐요? 373%가 났어. 말도 안 돼요. 다 이건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판단할 거예요? 차트? 차트에서 올라갔으니까 잘라야 되고요. 또 올라갔으니까 잘라야 되고, 다시 사서 자르고요. 뭘 자르고요? 맨날 자르다가 돈을 못 벌었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템플턴 방에 사가지고 그냥 묻고 그냥 있어. 이 사람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그죠? 자, 그걸 오늘 진정으로 또 하나를 배우기 전에, 그죠?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왜 들고 가는지, 시장이 대폭락이 나올 때 아우성 쳐서도 이분은 가만히 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냐? 그런데 돈을 벌고 있느냐? 누군 다 팔고 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제 방은 좀 특이하죠. 다 잘라먹어서 엄청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안 될까? 그죠? 왜 안 될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차가 조정이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마무리 국면 가는 게 아니냐. 자, 그동안에 조정했으니까 올라가겠죠. 언제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금요일 저녁에 한 번씩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알려주면 전문가님 수소차 이제 조정이 언제까지
글쎄 거의 임박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조정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진짜 오늘 양복 내주네요. 얘도 갔냐? 너만 가면 안 되지. 나도 가야지. 그죠? 나도 가야 되잖아요. 냈다가 너못 따라가냐? 그럼 일진다 해도 가겠지 뭐. 그죠? 이런 거예요. 너만 가, 나도 가야 돼. 뉴로스. 그죠? 아이, 가 나는 믿고도 가야지. 이러잖아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 더 사야 되겠다. 여러분이 투자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업이 좋으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좋은 기업은 안 팔면 돈이 커진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을 때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걸 너무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 나가기 전에 또 노래 한곡 하고 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정배열만 매수하라. 오늘 팁으로다가 또 하나.